지난 이야기, 갑작스럽게 의문의 공간으로 차원 이동된 여친과 남친 휴지. 그곳에서는 남친의 사생팬 스토커 스카이가 있었다. 폭풍 랩 배틀을 통해 스카이를 이기고 여친과 함께 탈출하는 줄 알았으나 배드엔딩이 떠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휴지는 사생팬 스카이와 영원히 함께 그곳에 갇히게 되고 만다. 안돼! 오르마무! 알똥! 자자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지난번에 정말 재밌게 즐겼었던 스카이 모드, 요거 약간 변형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가 뭐 확장팩? 다른 분이 만드신 모드가 또 있더라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저 두 번째와 세 번째 곡이 바뀌었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등장합니다. 스카이 꼭 이번에는 박살내서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입. 아, 작동했다. 지금 도르마모 써가지고 제가 다른 평행세계로 넘어온 거거든요. 이번에는 스카이 뜻대로 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아, 여기서 우린 영원히 함께야. 어림없지. 뭔 소리야. 자, 이 노래 처음에만 딱 들어봤을 때는 뭔가 되게 산뜻하지 않아요? 상큼하고 소녀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 뒤쪽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변하게 될 줄 몰랐죠. 저는 야, 근데 얘도 좀 뻔뻔하다. 그냥 여친 옆에 대놓고 있는데도 쌩까고 말이죠. 나 남친이라고 그냥 막 그냥 지 마음대로 선언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뭐 첫 번째 곡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뒤쪽에는 이제 세계관 최강자 여친이 대기하고 있고요. 저번에 그냥 못에 박혀도 싱글벙글 하면서 웃는데 사실 스카이보다 여친이 더 무서웠어. 그 모습 보고. 스카이가 요 모드 같은 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나름 실제 있는 그런 계정 캐릭터 같고 스토리 넣어가지고 만드니까 난이도는 둘째 치고 상당히 퀄리티 있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평행세계의 스카이 그리고 휴지. 지난번 세계에서는 완벽하게 당했지만 이번엔 아니야. 삐입. 오, 야, 대사가 바뀌었네. 살짝 대사가 좀 바뀌었어요. 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불러주면 나랑 데이트할래? 삐입. 그래? 노래가 뭔데? 이 악물고 못 들은 척하네 스카이. 백 삐입스. 잠깐만, 나 그 노래 싫어. 어? 뭔 노래죠 이거? 이번 노래 백삐비란 노래예요. 빠빠빠. 삐비 100번 나온다 해가지고 백삐비인가요? 그 원래 노래랑 약간 리믹스한 버전인 것 같아요. 노래가 마음에 안 들긴 하나 보네. 슬슬 좀 짜증나기 시작했는데요 얘. 이거 근데 느낌 뭔가 살짝 어두운데요 노래가? 뭔가 좀 백비비라고 해가지고 밝은 노래일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싫어하나보다. 이제 빡쳤어요 스카이. 그지, 여기가 약간 하이라이트지. 오, 템포 올라간다.
잠깐만 근데 여거 이제 다음 곡에 빡칠 텐데 스페셜 게스트 누구일까요? 아이 못 참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래를 강제로 부르게 하다니 삐삐삐삐삐 그래서 나랑 데이트 할 거야? 너? 갖고 놀아버리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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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 있지? 우리 사이 끝이야 어 가자! 아! 잠깐만 그리고 저 밑에는 또 뭐야? 와! 샌디야! 넌 또 여기서 왜 나오니 갑자기? 어이 꼬맹이 샌주! 히히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라 꼬맹이 오케이 네 발로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한번 해봐 자 이번 노래 스카이의 마지막 곡 매니페스트와 그리고 샌즈의 노래죠 메갈로바니아를 합친 매니로바니아 출발합니다 도로도로도로도로 자 처음에 제가 이 노래 들었을 때 되게 샌즈 노래랑 비슷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도로도 스카이 플러스 샌즈의 리믹스 랩 바틀 노래 너무 좋고 이게 노래지 오오오오 아 진짜 샌즈가 저를 구하게 구하러 오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슈퍼 초특급 스페셜 게스트의 정신은 바로 샌즈였어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 우리 샌즈 랩도 참 잘해 야 근데 이거 남친도 저기 매달려가지고 너무 평온한 거 아니냐 표정 따다다다다 자 이번에는 반드시 샌즈와 함께 같이 꼭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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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보드도 판정 너무 좋아 약간 살짝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오케이 지금 샌즈도 필살기 쓰고 난리 났거든요 흡사 지금 샌즈 보스전 그 실시간으로 보는 그런 느낌 오! 예예예 뿌뿌뿌 뿌이 완벽했다 탈출 간다 땅콩이 되어버린 남친 이건 나 그럼 죽은 거야? 안돼 자 어쨌든 이번에는 스카이의 또 다른 버전 요번에 나온 7주차 있잖아요 거기서 등장하는 탱크맨 탱크맨의 노래 그거 이제 스카이 버전이거든요 요거 한번 야무지게 플레이 해봅시다 이거는 뭐라 불러야 되냐? 탱카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 근데 스카이 버전도 좀 약간 느낌 있긴 한데 탱크맨은 이 노래는 탱크맨이 딱이야 그 할 때가 진짜 완전 킬링 파트거든요 오 예! 어 비트 너무 좋아요! 빠라빠라빠 오오오오오 비트 찢었다 뿌 아뿌 뿌 자 오늘 이렇게 가지고 샌즈 스카이 모드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다음 또
꿀잼 토나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림들 휴바.